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국립대학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는 73년 긴 세월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우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힘찬 도약을 꿈꾸는 부산대학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국가 경제 발전의 산실, 부산의 자랑입니다. 진리, 자유, 봉사의 건학 이념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부산대학교는 오늘날 명실상부 국내 국립대 1위 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산대학교는 학문 간 영역을 허물고 창의융합, 통섭형 엘리트 교육으로 동남권 지역의 도시발전을 리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가오는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는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첨단 ICT 기반 스마트 정보 시스템 구축, 장학금, 기숙사 확충, 취업,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부산대학교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며 미래의 산업 수요를 대비하고 전문성과 연구력을 갖추는 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융합공학부는 AI나 IoT 그리고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의생명 분야에 융합해서 이를 이론적으로 개발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과 연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의생명 분야는 특히 우리 고령화라든지 건강한 삶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앞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요구나 사회적인 요구는 매우 많고 또 성장 가능성은 무한한 분야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며 이는 의생명융합공학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학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의생명의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로봇 IoT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앞으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 국내외 의생명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의식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여러 공학도나 과학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학부이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생명공학부는 양산 캠퍼스에 위치할 것이며 이 학부의 모든 재학생들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문화도시와 영상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의 지역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된 예술문화영상학과를 통합적 학문의 패러다임으로 인문학과 영상학을 창의적으로 통합해 인간과 생명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학과는 영상학, 미학 그리고 문화학 기획을 함께 공부하는 융합학과입니다. 대부분 영상학과는 연극과 영화를 함께 공부하지만 우리는 미학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과 문화활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교양과 영상 제작, 문화 기획을 공부하여 사회 진출 방향도 졸업생들이 다양합니다. 영상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영상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며 공공기관, 문화단체,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은 즐겁게 교육하고 사회에서는 사회 진출하여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상을 우리 학과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예술문화영상학과에 몸을 담은 지 3년째인데요. 그간 저는 영화학과 미학을 매우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학 입문, 한국영화사, 세계영화사 등의 과목으로 영화학을 이론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촬영, 사운드, 편집, 시나리오 창작, 그리고 영화 제작까지 각각의 분야를 실습하며 영화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론 수업이 다인데 책걸상에 엉덩이를 붙여 앉아서 딱딱한 공부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직접 전시를 보러 가서 본인이 봤던 작품에 대해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해보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학과 미학이란 두 학문을 융합하여 예술을 배운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진 학과라서 저는 예술문화영상학과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는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대학 최초로 나노특성화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반인 나노밸리를 구축해 최첨단 나노실험 실습 교육과 나노특성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과학기술대학은 학부 3개 학과와 대학원 2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노에너지공학과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지닌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를 전공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스케일 에너지과학 및 공학기술 관련 교육과 연구용 최첨단 실험 실습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전지, 센서, 태양전지 등 최첨단 나노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융합기술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기계, 전기전자, 재료공학으로 이루어진 학제 간 융합공학 교육으로 전기기계, 융합소자, 나노소자와 조정밀 가공 분야, 이론 및 실무 지식을 겸비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소자 산업 발전을 주도할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 평균 80.1%의 우수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광학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기초과학의 공학을 접목하여 나노광융합공학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대 내 최상위 수준의 교수대 학생수 비율과 맞춤형 도제식 연구교육, 자기주도형 학습 및 실험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및 멘토링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수준의 장학금 혜택, 85% 이상의 대학원 및 대기업 취업 등의 교육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대학교는 명문 공과대학 학생 만여 명, 교수 228명, 57개의 연구, 교육 및 산학협력자원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단과대학으로 주력 사업인 기계, 조선,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핵심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BK21 사업에 11개의 사업단이 선정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는 연 10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의 자부심과 꿈을 키우는 한편 지속적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명문 공과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공학부는 특별히 국내 최대 규모의 학부로서 5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기계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정밀 가공 시스템, 그리고 원자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융합 교육이 가능한 과 같은 학사 조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6년간 저희들은 동남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계 산업을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기계공학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17개의 연구센터 그리고 3개의 국제협력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3개국이 함께 올려서 학생을 양육하는 캠퍼스 아시아를 비롯해서 방학 기간에는 영국의 세필드 대학과 그리고 미국의 산호세, 일본 게이오 대학의 학부 학생들을 교류하는 과 같은 국제화된 과 같은 학부입니다.
여러분 기계공학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대외 교류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은 부산대학교가 자랑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세계 랭킹 80위 이내의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SAM 프로그램과 최대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글로벌 역량 강화 기본 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30여 개국 120여 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환 및 교비 프로그램까지. 세계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 주관하는 교환학생 정규학기 파견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학교랑 협약이 체결된 외국의 다른 대학교에서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수학을 하면서 학점을 인수해오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 2학기에 홍콩대학교로 파견을 다녀왔었는데요. 홍콩대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된 2020 QS World University 랭킹에서 세계 25등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홍콩대학교를 바로 선택한 이유도 제가 언제 이런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동경과 함께 또 도대체 무엇이 이 학교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우리 학교랑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호기심에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하면서 느낀 점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구역과 함께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능통한 인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학생 중심의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대학교는 장학, 복지, 봉사,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잠재력이 우수함에도 가정 환경이 어려워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프리미어 장학, 입학 성적 우수 장학, 학업 성적 우수 장학 등이 있으며,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장학금 규모를 보면 등록금 수입액의 23%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70% 정도가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대학, 대학원생들이 지급받는 등록금 재원 장학금, 국가 장학금, 정부 사업 장학금 등을 포함하면 총액이 770억 원에 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4년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요. 학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숙사나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도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싱가포르, 독일을 다녀와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저의 대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의 수시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며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의 합격자는 12월 10일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3회에 걸쳐 충원이 이루어집니다. 수시 모집에서 발생한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합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총 정원의 66.4%인 2,993명을 선발합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단과대학은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AI, 빅데이터, 정밀오류 등의 교육을 통해 미래융합신기술분자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정보컴퓨터공학부 80명, 의생명융합공학부 41명을 모집합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원화하였습니다. 면접평가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활용한 서류평가와 수능 최저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셋째,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선발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정보컴퓨터공학 전공 10명, 의생명 융합공학부 5명을 단계별로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면접 대상자를 2배수 선발하고 2단계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넷째,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 대학 수시 모집에는 최대 3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과 일자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시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창의교육, 융합교육, 그리고 세계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는 73년 축적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미래 인재로 키워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인생은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학생의 미래, 교수의 긍지, 직원의 보람이 공존하는 국립대학 부산대학교.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며 끊임없는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더 단단하고 깊어지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꿈과 함께하는 대학, 부산대학교입니다.